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나 인 마이 버스데이의 주인공입니다. 네, 손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올해도 역시 제 생일을 기부하고 싶습니다. 뭐 항상 네 매년 매년 기부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. 자, 이번 생일에는요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. 자, 영양실조 치료식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. 여러분 조리 과정 없이 한 번에 봉지만 뜯어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. 하루에 세 번씩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먹는다면 정말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최고의 식품입니다. 여러분 많이 선물 좀 부탁드릴게요. 영양실조 치료식입니다. 받고 싶어요. 여러분 제 생일을 기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소연입니다. 이번에 유니세프 생일 기부 캠페인에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됐는데요. 제가 권하는 선물은 출산킷입니다.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광수입니다. 올해도 제 생일을 기부하겠습니다. 예, 자동차가 들어가기 힘든 오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살펴 준다든지 예방접종, 뭐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좁은 길을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가 꼭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으로 큰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진입니다. 지금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 생일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제가 바라는 선물은요, 영양실조 치료식입니다. 이 음식을 하루에 밥을 세 끼 먹듯이 세 번씩 먹고 일주일간 먹게 되면은 영양실조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 생일에 선물을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참고로 저의 생일은 3월 3일입니다. 외우기 쉽죠? 안녕하세요. 배우 이청아입니다. 제 생일을 기부합니다. 저는 생일 선물로 깨끗한 물을 받고 싶어요. 아직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.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 식스킷. 선물해 주실 거죠?